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황아름입니다. SG골프와 황아름 프로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제31장 오늘의 주제는 스크린 골프 팁입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SG 아름다운 골프앤리조트 핸디캡 1번 홀이죠. 9번 홀입니다. 제가 한 홀을 치면서 어떤 형태로 키오스크와 키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리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방향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티박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220m에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우측으로 방향을 약간 틀어볼게요. 그리고 티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굿샷! 네, 제가 원하는 만큼 거리가 가진 않았지만 페어웨이에 잘 들어왔고요. 네, 두 번째 샷에서는 거리가 141m에 약간 뒷바람성 옆바람. 그래서 우측으로 겨냥을 해볼게요. 지금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다음 5m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다음 거리가 얼마나 남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측으로 키를 틀었을 때, 좌측으로 키를 틀었을 때 몇 미터를 우측으로 좌측으로 겨냥했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1m에 우측으로 겨냥했고요. 내리막의 뒷바람까지 135m를 쳐볼게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키패드를 한번 쳐보면 경사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멋져요. 나이스 온.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키패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린에서 공이 흐를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드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내리막 라인인데요. 내리막 라인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지만 기대뽑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선수 시절에 오랫동안 핀을 뽑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핀을 뽑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좌측으로 한 클럽 반, 거리는 7m. 네, 이렇게 한 홀을 가볍게 쳐보면서 키패드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SG 골프 필드에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골프 생활에 있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SG 골프와 황아름 프로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다음 시간에는 실전에서 25장에서 31장까지 했었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아름 프로였습니다.